자, 도노바 아레나 시즌1의 라운드 3, 그다음에 4세트 시작합니다. 자, 퀘스트 트라이엄프에서 오크의 삼릭님과 타우를 고르신 LND님 간의 경기입니다. 아, LND님의 타우? 일단은 현재 세트 이번 아, 죄송합니다. 이번 라운드 승패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종족은 자유롭게 골랐고요. 이제 종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다른 양상의 경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아마 시청하신 분도 그렇고 이제 후에 리플레이가 남아서 이 리플레이를 자료로서 활용하실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경기 계속 진행해 주신 양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자, 일단은 타워즈 상대로 삼릭님 삼슬러가 미드 이러면서 빅맥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슬 1위 빅맥 빌드. 자, 반대편에 위치한 타우의 LND님. 현재 다크헤더로만, 현재 그 저는 다크헤더로만 플레이하는 걸 많이 봤었는데, LND님께서 과연 얼마큼의 타우로 얼마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생활비니까 제가 배너를 잘안 봤는데, 번데기라고 써있는 거 맞나요? 제가 국어 2등급이기 때문에 글자가 잘, 제 국어 2등급 실력으로 보니까 번데기로 써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 이러면서 탑 파이어 워리어만 세 분데. 아, 이거. 느낌이 4파워나 5파워인 것 같아요. 아직 타워즈 커맨드 안 나왔고. 일단은 그 스탠스팀을 딜리트하지 않는 이상은 4파워까지만 나올 수 있고요. 아, 5파워 나올 수 있던가? 5파워 나올 수 있나? 못 나오는 걸로 아는데. 네, 지금 4파워, 3파워째 모여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빈맥 갖다가 썰어줍니다. 스탠스팀. 자, 딜. 아, 좋습니다. 빈맥이 디텍터이기 때문에 바로 와가지고 스탠스팀 썰어줬는데, 이 파이어 어류가 물총 쏴주니까 빈맥 아파요. 파이어 오리가 많기 때문에. 자, 어패정 들어가는 플레이 좋고요. 자, 근데 들어오니까 바로 나가라고 쫓아내고 있는 빅맥. 빅맥이 근접딜이 세기 때문에. 자, 자, 18사고 택 뜨면서 한동안 또 무적이고요. 이러면서 이쪽은 슬라우보이 나왔는데, 슬라우보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슬라우보이 추원이 지금 되긴 하지만 하겠지만 슬라우보이도 약간 좀 많이 상한 상태고, 지금 파이어 오리가 많기 때문에 돌려막아주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화력이 상당해가지고 워크 이거 버틸 수가 있나요? 자, 4월이요. 자, 현재 4월이요 갖다가 슬러가 보이 쏴주고 있는 다크헤다, 다크헤다죠. 타우의 LND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리스가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요. 자, 근데 근접이 걸리면은 딜링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돌려막게 해주면서 싸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분대 수치가 똑같아요. 4월이요 대 삼슬러가 100맥이기 때문에 지금 리스닝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된 딜링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거의 다 파이어 오리오가 사거리가 길지만 발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빅메이랑 슬로우보이가 계속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닝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쏴주고 있지만 리스닝 한개 갖다가는 이 많은 병력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파이어 오리오가 죽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아, 슬로우보이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약간 레포드의 3 느낌으로 지금 좀비 몰려온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막 썰어내니까, 아, 파이어 오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크가 자원 80, 타워도 80. 아, 파이어 오리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나요, 그냥? 이거 게임 완전 터진 것 같은데. 야, 파이어 오리가 대가리 깨집니다. 도끼 갖다가 조각조각 내면서. 아, 지지. 지지 나오면서 삼릭이 오크의 삼릭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근접 오크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아, 이게 저 삼릭님께서 예상했다 한거 같네요. 아, 상대편이 워리어 갔다가 스팸을 할것 같다. 나도 그럼 슬러가다. 그냥 가가지고 그냥 다 때려잡은 거네요. 아. 네, 가람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펄스 라이플, 지금 현재 현대에서도 보기 힘든 그 펄스 라이플을 들고 있는 타우가 이가 빠진 도끼에게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그대로 캔 그냥 말 그대로 병뚜껑 따인 것처럼 까졌고요.
굳이 경기 분석하자면 에니님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저희 F2F 중계에서 한번 나왔었던 이제 유저가 누구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유저가 누구였었지? 하여튼 그 오파이어 워리어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4파워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삼리님께서는 3슬러가를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카운터를 치면서 타이밍도 굉장히 빨랐죠.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파이어 워리어한테 분대 하나씩 붙여주면서 마킹해주면서 거의 나이트 삐끼 마냥 붙어가지고 그냥 때려주니까 파이어 워리어 버틸 수가 없죠. 아, 오파워도 에린님이었나요? 그렇구나. 자, 하여튼간에 두 분 다 경기 감사합니다.